안녕하세요. 분홍빛 딸기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저도 집에 베란다가 알록달록하게 아주 봄 기운이 물씬 나죠. 이렇게 위에는 행인도 있고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또 식물들이 이렇게 있답니다. 그리고 요 거실 안에는 몬스테라가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 있거든요. 이렇게 전체를 비춰보면은 이렇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선비하고 낭자가 또 이렇게 둘이가 있고, 여기, 아이비로 또 행인을 하나 이렇게 뒀거든요. 이렇게 베란다로 나가보겠습니다. 저들 집 베란다의 전체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위에는 행인 식물들이 있고 선반을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. 지금 이제 그 햇살도 많이 들어오고 통풍도 잘 들고 이래서 왼쪽이 식물들 크기에 또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또 행인 식물을 걸수 있는 요 행거도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줬답니다.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. 여기 이 아이는 어지아리께 만든 제가 코케다마라고 만든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그 있고요. 그리고 행인 식물들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걸려가 있답니다. 코코넛 이온환사, 이 아이도 참 특이하죠? 이렇게. 그리고 썬로저. 요도, 이렇게 물조리 깡통 화분에다가, 그리고 러브체인이고, 밑에는, 이렇게. 엔젤 카랑코에 이 아이는 참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도 입장이 크로톤 입장이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검전수도 있고 검사철도 있고 페페 앞에는 이렇게 인형들도 있고 집에 있는 거 여기 갖다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당연금은 입장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서 그 거리대에 놔뒀다가 지금 이제 요 안으로 갖다 놨거든요. 입장이 좀 얇은데 햇살이 너무 강한지 입장이 자꾸 좀 마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요는 웨스트 레인보우, 부다 템플, 여기 개마오, 이런 아이들도 여기 지금 이제 베란다 안에 있습니다. 여기 가재발 선인장은 요 중간에는 합식해준 아이인데, 이렇게 꽃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이렇게. 옵투사도 있고, 요런 가랑코에 하고, 철쭉하고, 이 아이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이랍니다. 베들레헴. 꽃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. 가랑코에, 그리고 이 아이는 데모루. 꽃이
이 아이 때문에 우리 베란다가 완전히 인물이 환한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.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뻐 보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안개꽃, 철쭉하고, 이렇게. 그리고 워터코인, 이렇게 지금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애기랍니다. 그리고 이쪽 편으로, 이거는 천리향이 큰게 있고요. 또 이거는 산세베리아. 얼굴이 생김새가 참 예쁘죠? 산세베리아. 루비레크리스가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답니다. 그리고 헬레보루스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스파트 필름이 전체를 스파트 필름이랍니다. 이 아이는 참 싱그럽죠? 이런 아이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참 집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위쪽으로도 보면은 행인식물들이 있거든요. 요는 아이비도 있고, 요는 트리안 너무 예쁩니다. 한들한들. 요는 또 콩란도 있고, 이 아이는 휴마타도 이렇게 깡통, 이렇게 물조리 깡통 화분에 이렇게 있답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늘이 좋다고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답니다. 저들 집 베란다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시간만 나면은 여기 와서 들여다보는 게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